인가요? 마이크 좀 켜주시면. 네, 이게 네, 일단 그거 이거는 켜, 네. 법인 켜졌나요? 네, 옆에 전원 켜졌나요? 켜져 있어요. 다시 한번 켜요. 네. 네. 아, 아. 네. 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일도 다 세상에 다 있네. 여기 댁에서 지금 보고 계실 선생님들도 반갑습니다. 네. 손 흔들어 주세요. 손 흔들어 줘도 안 보이, 여기 안 보이죠? 네. 저는 안 보이는 건데. 네. 아, 이게 줌하고는 좀 다르네. 네. 줌은 여기 서로 막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아이고, 창문 좀 열어도, 창문 열죠? 네. 예, 방역수칙에 에어컨을 켜더라도 창문을 열도록 되어있습니다. 더군다나 어제 마침 군대 군인들이 집단 감염됐는데 외부 강사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저도 좀 바싹 긴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마이크, 이 마스크가 뭐 그렇게, 예뻐 보이나요? 이거를 이게 마이크 마스크를 그 황금 마스크를 하면요 강의 질이 확 떨어져 버려요. 저도 숨이 차서 힘들고 그건 둘째예요. 수강하는 분들이 입이 안 보이거든. 그 표정이 안 보이는 거라. 그럼 뭐 앉아서 원격 연수 듣는 기분이 돼 버려요.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 이 온라인 이 강좌는 댁에 계신 분들이 힘내지고 또 중간에 돈발 퀴즈에서 상품도 드리고 그런데 놓치면 또 서글퍼 하신다고요? 그냥 보니까 어떤 원격으로 하면 1시간에 30분만 합니다. 그래서 30분 하고 30분 쉬어야 돼. 그러니까 눈 좀 다 스트레칭도 하고 이래야지 초딩이들 막 집에서 공부하다가 애들 그냥 완전 티까지 생겨. 스트레스 네, 그 정도. 그러니까 오늘은 그래서 한 30분 정도 하고 쉬셨다가 또 30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하니까 긴장하지 마시고요. 여기 원칙적인 말씀 홍 선생님께서 이게 지금 원격 시스템으로 이렇게 수업하는 거 이게 쉬운 시스템이 아니야. 근데 이분들이 완벽하게 구현을 하신 거예요. 참 일꾼 대단한 일꾼입니다. 한번 박수 한번.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전 이게 제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저도 파워포인트만 이렇게 넘겨봐라. 그럼 저도 답답한 거야. 이게 무슨 뭔지 선생님들도 그래서 좀 답답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거 이거는 그냥 강의하는 모습 그대로 라이브로 보여드리죠. 우선 거기 저작권에 관련된 여기 있는데 그건 원칙적인 얘기고 저는 저작권 프리입니다. 모든 원고를 내려받으셔서 활용하세요. 예. 네. 근데 우연히 내 길 같은 산에서 아차산 주로 만난다. 아차산에서 만나면 막걸리 합니다. 그걸로 끝. 네. 비가 와서 이번 주 다음 주에 좀. 요거는, 아시겠지만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은 그 법으로 필수 교육이 되어 있어요. 그 학부모들도 해야 되고 애들도 해야 돼. 근데 요거를 2012년도에 제가 서울시 교육청에 파견 나가서 그때 만든 학교폭력 예방 교육 원고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그냥 학부모 교육하시면 이게 꼭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됩니다. 학교로 들어갈 때 학교가 그게 이제 꼭 해야 되는 약점이란 말이야. 그런 데를 이렇게 하고 들어가셔야 나중에 시장이 넓어져. 기회가 많아지시고요. 근데 이 원래 제목은 요거예요. 까칠한 자녀에서. 요게, 요 제목이 히트 쳤어요. 까칠한.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맞아. 우리 애 정말 까칠해. 그래가지고 이 제목에 이끌려서 많이 오셨으니까 학교에서 쓰실 때는 이 제목으로 쓰시면 됩니다. 불편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네. 글도 올리고.
올리시는구나. 와, 좀 멋있다. 그리고 그 제가 저작권 풀이고 뭐 자료들 찍으시든 뭘 찍으시든 다 상관없어요. 가져오시고 사진도 자주 찍으세요. 필요한 정보 받으실 거면 다 찍으시고. 그리고 팁들 제가 이 실제로 학번 교육할 때 했던 그대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상품도 이렇게 갖고 왔어요. 이런 것도 상품이 요거는 이제 타이머, 주방 타이머. 요거는 손톱이 날아가지 않는 손톱깎이. 근데 이 상품이 있을 때 하고 상품이 없을 때 제가 실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상품 없을 때 전 죽는 줄 알았어요. 재미없어가지고. 이게 어른들도 자그마한 이런 상품에 굉장히 그 재미있어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 거기 가면 다 있어요. 싼 거야. 다 1,000원짜리, 2,000원짜리야. 그런데도 엄청 분위기가 확 달라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제가 그대로 학부모 연수할 때 그대로 다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직접 상품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상품이에요. 갖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이건 왜 애 갖다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 그렇게 그 학부모님들 심리를 이렇게 살살살살 녹여야 돼. 거기다가 또 공전에 시킨 게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이게 또 싸게 드는 상품 스티커. 스티커는 또 애 갖다 주고 싶어가지고 또 이게 참여를 유도하는데 이 모든 것은 어디 가면 살 수 있다. 천호동 어디? 문구. 천호동 그 현대백화점에서 건너서 천호대교 올라가 오른쪽으로 거기 안구 골목이 있어요. 거기 가시면. 그런데 명강사가 되려면 명강사의 첫 번째 조건이 뭘까요? 재미거든. 재미없이는 명강사가 될 수 없어. 내용이 별로 그다지 없는데도 어떤 강사들 보면 요즘 TV에 또 왜? 재미있어. 재미있는 강사가 되려면 어디 가면 된다? 저 강동구는 진짜 좋은 동네예요. 응? 제가 이제 상품 봐. 이 정도는 돼야지. 와, 벌써 얼굴 찾아서 다 알려주셨다. 그럼 댁에 계신 분들은 어? 우리는 못 받으네. 다음 주에 똑같은 상품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득템한 것 중에 제일 큰 득템한 게 있어요. 야, 수업 끝났다. 인정하시러 가라. 음성 변조기. 우연히 그 안에 가면 이게 선물점. 이게 아마존 거더라고요. 이제 한 쪽으로 한번 들어왔는데 제가 그때 그걸 재빨리 샀지. 없어요, 안 팔아. 진품이죠. 근데 애들이, 특히 애들 강의할 때 이거가 있으면 애들 발표 유도하는 데는 아주 최고예요. 그냥 이거 해보고 싶어. 안달이야. 그래서 저는 참 거기 많이 가요. 그리고 이거는 아시죠? 이거 이게 명품인데 이게 품절이 돼. 이거 저 애들 때울 때 그 교실에서 수업 끝나 요즘 대한민국 학생들이 졸지를 않아요. 푹 자. 다 하신단 말이야. 졸는 학생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럴 때 깨울 때 가서 이걸 귀에다 제가 갖다 대. 그러면 애가 눈 뜨기 전에 웃어. 잔다고 가서 건드리면 애들이 대뜸 CX 그래. 근데 그 심리를 아셔야 되는 게 선생님한테 한 게 아니야. 쟤네들이 자기가 어디서 자고 있는지 잘 몰라.
그치? 너무 푹 차이 때문에 여기가 집인지 PC방인지 학교인지 모르거든. 그 상황에서 됐던 그냥 요즘 애들 시발이 그 취인지였지.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도 그런 거 좋다. 시발 갈 거다. 네? 시발 네. 갈 거다. 시발죠. 네. 시 뭐라고요? 애들이 그 시발점 할 때 시발. 시발 출발이다. 네. 그렇지. 예. 네, 시발. 네, 이런 것들이 재미니 드릴 수 중간 중간에 제가 또 진짜로 상품 드릴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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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첫 번째 퀴즈입니다. 다음번에도 퀴즈 있어요. 아, 근데 교재에 답이 있지? 네. 헐, 이런, 아이, 그렇잖아. 아이, 이거는 이제 나가서 연수하실 때 작은 상품 주시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호자 자격증. 근데 재밌는 게, 이 다음 단어는 무엇에 주는 말일지 있는데, 제가 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은요, 보호자가 윗센터에 모여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분들은 몰라. 이걸 모르더라고. 그래서, 아, 소통이 문제구나. 부모와 자녀 간에. 부모가 이렇게 아이들에 대해서 모르니까 애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구나. 신기합니다. 모르셔, 이걸. 그 엄마, 아빠가 뭔가 바쁜 거야. 그래서 이게 부모 자격 시험이라 제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코너는 코너배그 디팡. 아, 낼 수 있어. 디팡은 강동 디스코 방팡입니다. 어디 있을까요? 상품 천호동 아이씨 참 답을 맞아버렸네. 천호동 어디에 있다 맞추시면 돼요. 디스코 방팡 천호초 사거리 땡 찍으셨어요. 로데오거리. 로데오거리 정답입니다. 로데오거리 천호동 무슨 뒤로 좀 득템했다. 와, 그 안경이 제일 귀엽죠? 그거는 이제 초입에 그 왕곡골목 초입에 바람난 풍선이라는 가게. 바람난 풍선 귀걸이에 있어. 그 집이 이제 좀 귀여운 안경들을 많이 취급합니다. 그래서 거의 2,000원밖에 안 해요. 비싼 건 아니라 경산 2,000원이라도 너무 많이 드리면 안 되죠. 우리가 그런 거예요. 작은 돈을 가지고 학부모님들의 호감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좋다. 뒷방은 그 로데오거리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한 200m쯤 들어가서 있습니다. 이건 학부모로 체험학습 삼아서 한번 가볼 만합니다. 저는 이거를 가봤어요. 애들이 거기서 자꾸 싸움이 일어나더라고. 천호중에 있을 때 그런 현장 감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도대체 왜 싸움이 일어나는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 애들까지 옵니다. 풍지 애들과 전혀 안 돼. 가봤죠. 코너코너번 배트맨의 게임 뒷방은 디스코 어른은 이거 못하겠더라. 엄청 나중에 빨라가지고 돌아왔네. 학교폭력 3대원님 보고 계시죠? 근데 다 나가서는 이제 이걸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1번 뭘까요? 몰라서 몰라. 개념이 없어서. 근데 이 부분이 어른들의 책임이 심각한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아버지 쪽에서 많이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요즘에 한부모 가정이 많잖아. 그죠? 우리 또 센터에 오는 주요, 어려운 경우 한 가정. 그러면 무엇보다 시간이 없어. 빨리 바쁘죠. 바쁘니까 그때그때 챙겨서 가르쳐 줘야 될 걸 놓치면서 자꾸 가요. 그래서 이 몰라서를, 요거가 저희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쪽 국내 일방 교육, 개념 교육 있습니다. 그거 가져가셔서 사명감을 갖고
적어도 몰라서 그랬어요 라는 말은 우리 어른 애의 책임이 아니라 어른들 책임이다. 두 번째는 장난이 없다. 그래. 세 번째는 어려운 거. 우욱해서. 우욱해서. 네, 그래서 몰라서는 자 초성 퀴즈 집요한 무슨 교육 요거 상품 드릴게요. 개념 정답. 와. 아. 성 소원 등 차셨네. 뜨거운 걸 거예요. 개념 교육. 장난으로라. 근데 이건 정말 개념으로 한마디 딱 정의를 해줘야 돼. 자. 잘 보이시죠? 네. 인터넷이 볼까요? 조금 재미. 네. 아, 오케이. 재미. 재미. 그럼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요. 동시에 말씀하셔가지고. 자, 스티커로. 이건 애들이, 스티커는 애들이 엄청 좋아하고. 학부모님들은 빈손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애 만나서 유세 떠실 수 있잖아. 스티커, 아, 이렇게 생겼어. 혼자만 해. 이거는 어? 장난이야? 재미? 헐, 너 혼자만 재미있으면 그건 장난이야. 콩냈다. 이거는 유치원 애들한테도 가르쳐줄 수 있어요. 세 번째, 제일 어려워요. 자, 이거를 강의할 때는 실제로 드리는 건 아니고 이때 제가 애들 학교폭력 예방 교육할 때 이걸 딱 빼요. 아.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문화상품권만을 끄니 그럼 애들은요 이 문화상품권이 천차례 천차례 맞춰요. 그래서 이거 초성을 안 줘도 답을 답이 나와. 이 마늘의 파워가 엄청납니다. 땡땡땡 한 칸 뜨고 땡땡 그러면 욱하는 성질 답을 맞춰요. 아이 정답을 많이 버렸나 봐. 근데 이게 제가 그 학교에 이제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나가실 때 그 예산이 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전교생을 강당에다 모아놓고 해달라는 거야.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그것도 수능 끝난 다음 날. 아씨. 아씨. 대나무 교육이니까 도움이 되긴 하지만 애들이 유인하는 뭐가 있어야 돼. 그러면 상품으로 문화상품권을 10만 원으로 주면서 그때 난리가 났어. 강당이 들썩들썩한 거 끝나고 PC방에 가고 게임할 수 있다. 그것도 우리 강의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이 소통훈련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결국 막 두 시간을 강의해도 결국 세 가지면 돼, 세 가지. 뭐냐, 하나는 제대로 뭐 할 수 있어야 돼? 칭찬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제대로? 야단 칠 수 있어야 돼요. 야단 안 쳐? 훈육 없는 조직이 없어. 다 훈육이 필요한 거거든요. 훈육 제대로 야단 치는 거. 또 한 가지. 리액션 해주는 거. 이 세 가지만 학부모가 오전에 제대로 해주시면 애 알아서 폭력에 휩쓸릴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뭐? 칭찬하는 거, 그 다음에 야단치는 거, 그 다음에 리액션 해주는 거 세 가지. 근데 여기 지금 아직 애들이 어릴 경우에는 이 오늘 여기 그 댁에서 보고 계신 선생님도 선생님 자신이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을 거예요. 제가 교직 35년 동안 아니, 바로 이거야, 이거. 그 세 가지 비기를 오늘 알려드리는 거고, 아까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강동구의 행복지수 안전망을 확보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미칠 거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강사 양성 과정을 제가 먼저 제안을 했어요. 이렇게 절실한데. 그러니까 또 어머니들이 애들 야단칠 줄은 몰라. 예를 들어서 애가 외박을 하고 왔어. 소가리만 해. 외박을 했으면 야단을 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야단 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전정적으로 하더라. 이런 거. 세 가지 아닙니다.
제대로 칭찬한다. 저는 사실은 칭찬이라는 말보다 더 인정이란 말이 더 정확합니다. 인정은 끄덕끄덕. 엄마는 뭘 잘했다. 끄덕끄덕. 아이고, 우리 딸내미가 오늘은 일찍 일어났어. 아이고, 우리 딸내미가 오늘은 집에 일찍 들어왔네. 끄덕끄덕. 근데 이거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끄덕끄덕. 근데 거기에는요, 칭찬이란 건 왠지 뭐 평가하는 말이 들어가잖아. 우리 딸이 일찍 일어나서 훌륭하다. 그런 말이 필요 없다. 일찍 일어났네? 그럼 금방 엄마가 알아봐주는 그 자체가 그게 또 칭찬, 최고야, 칭찬. 이해되세요? 끄덕끄덕, 아, 엄마 했네라고 하는 것이 굳이 칭찬할 필요 없다. 애들은 또 평가하는 말 들으면 불안해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인정입니다. 그렇게. 근데, 칭찬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춘기에 애들이 커야 될 게 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키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자존감. 왜냐? 사춘기 때 자존감이 성장하지 않으면 이게 평생 마음의 불구자로 살아요. 은둔형을 들어보셨죠? 이제 슬슬 우리나라도 은둔형의 도리가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왜?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자존감이 시대의 키워드거든요. 그럼 자존감을 키워주려면 당연히 오래줘야 돼. 칭찬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엄마들께서 아빠들이 칭찬의 기준을 못 찾아. 툭툭 하면 엄마 친구 누구 아들 엄마 친구 누구 딸 이런다. 이게 아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내 아이의 무엇이다. 내 아이의. 답 안 나왔어요? 답 안 있잖아. 그 검색하셔야지 검색. 타이머 드리겠습니다. SQ 검색 엔진. 이게 무슨 얘기냐? 내 아이의 과거라는 것이 뭐냐? 칭찬의 기준은 어디다 두자? 내 아이의 과거에다 두자. 이게 이제 한 4대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실에 들어갔더니 한 아이가 아침 조회에 들어간 때 이게 엎드려 자고 있어요. 귀가 여기 이렇게 이만큼 동전만큼 부러졌어. 부러져 있고 진물이 질질 나. 겨울방학에 뭐 했다? 양아치 짓 한 거지. 피어싱 하고, 뭐, 오토바이 전과 2범이야. 이런 거야, ADHD. 얘들은, ADHD,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근데 3월달 들어가신, 자, 들어가신, 선생님들도 방과후 가셔도 애들이 참 잘 자죠. 근데, 선생님들이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무기력해 보이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학교에 나오는 애들은 무기력한 애들이 아니에요. 무기력한 척한 거예요. 내가 싫어. 끼기 싫어. 그럴 때 찍어놓은 척하고 자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괜히 깨우지는 마시라고. 굳이 깨우려면 음성변조기 정도는 있어야 돼요. 이해를 마찬가지. 어떨 땐 내가, 근데 그런 꼴을, 마을 선생님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좀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면 그렇게 꼴을 참 못 봐. 그죠? 자꾸 가서 시비 걸고 싶어. 자꾸 건드리고 싶어. 그거는 내가 마음이 우울할지 모른다는 캐치하셔야 돼. 그냥 저는 그럴 때, 제가 나 때문에 잔 거 아니잖아요. 노래 하나 알려드릴게요. 눈내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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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의 그 목소리, 눈내비도. 같이 불러. 댁에서도 같이 부를게요. 내비도, 시작.
내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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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의 목소리 내리도 혹시 시어머니 때문에 열받으실 때 그럴 때 말대꾸 하고 싶을 때 그때 어떻게 하지 하셔라 마음속으로 내리도 내리도 그 아이가 저 때문에 자는 거 아니니까 그냥 내버려뒀어요. 무슨 사연이 있겠지. 제가 다음에 올 때 제가 쓴 책 소개해드리고 또 상품으로 드릴 텐데 애들의 낯선 행동 제가 35년 겪어보니까 왜 낯선 행동을 슬퍼. 그러니까 마을 선생님들께서도 부모 교육을 해주실 게 애들이 꼭 낯선 행동하면 그 안에 슬픔이 있다. 우리 이 부모 강사 교육 강사의 중요성이 뭐냐면 아, 그 슬픔 치유를 하러 가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 좀 벅찬 가슴 벅찬 역할이죠. 그리고 내비뒀는데 아이 5월입니다. 5월. 5월 어느 날 이분께서 이렇게 이렇게 볼펜을 들고 자고 볼펜을 들고 자는 게 뭐가 이상해? 네? 뭐가 이상해? 볼펜 들고 자는 게 뭘 쓰려다 안 보여? 네? 그래도 뭘 쓰려다 포인트가 안 맞았네. 공부를 해야 학생이 마음은 있는데. 마음은 있는데. 아, 이거 이게 그치 과거. 아니 그 단어를 기다려서 지금 과거 기다려서 과거. 아 네. 이거 필요 없잖아 이거. 이거 필요 없어. 이게 제일 젊으신. 시부. 이거는. 강의하실 때 강의하셔야 되잖아. 네. 아니야 좀 웃겨야 돼. 내가 처음으로 볼펜을 들고 잔 거예요. 어이없으시겠지만 3월 4월 5월 4월 다 한 번도 볼펜 들고 있죠. 네, 그 장면에서 저한테 딱 들킨 거죠. 제가 애한테, 얘들아, 우리 반 애들한테, 우리 반 내 수업이. 얘들아, 관계가 볼펜 들고 잔다? 그거 우리 반 애들 완전 뒤집어졌어. 저 새끼가 왜 볼펜을 들고 자? 그런 정도로. 애들이 막 책상을 두드리고, 저는 그날의 장면이 너무 생생해. 책상을 막 두드리니까 이게, 애가 뗐지. 시끄러우니까. 근데 옆에 애한테 나 왜 그래? 그랬더니 그 옆에 놈이 걸작이지. 그 옆에는 제가 멘토를 앉혀. 얘 관찰일기 쓰네. 관찰일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관찰일기를 해봐요. 뭐, 결과 없어요. 1, 2, 3, 4, 10 주무신 4, 5, 6, 교신 나가신 아주 간단해요. 근데 걔는 그 아이를 꾸준히 지켜보면서 마음속에 친근한 마음으로 관찰하면, 오래 보면, 치근하면. 내가, 선생님이 너 볼펜 들고 잔다고 칭찬하셨어. 이랬거든요. 칭찬한 건 아니었거든요. 저도 놀랐을 뿐이지. 그런 게, 그 다음 시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그 다음 시간에 애들을 한놈 하나 다, 우리 반 애들을 하나 뜯어봐. 지금 댁에서 오는 분들한테 기회를 드릴까? 근데 너무 어렵다 이 문제. 이 아이는 왜 우리 반 애들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봤을까요? 자, 댁에서 혹시 추측해서 하시면 다음 주에 제가 상품을 드릴게요. 처음 봤어요. 응? 청도동인데 집 근처에 참 다양한 곳. 저 좋은 곳이에요. 방동도 좋은 곳이야.
왜 뜯어봤어? 관심. 관심이 생겨서? 상상이 안 가실 텐데 그 아이는 그날 처음으로 우리 반 애들을 본 거예요. 처음 보고. 그럼 여태 볼펜 들고 잤을 때 자랑스러운 거죠? 얘가 애들 수업을 수업 시간에 계속 안 자고 있었어? 이건 대단한. 그 제가 이날 엄마 아빠와 본인의 세 통의 문자를 보냈어. 똑같은 세 통. 왜냐면 애가 잘못하면 놀래. 도대체 단탱이 무슨 말을 했길래 엄마 아빠가 이러지? 똑같은 문자를 보냈어. 뭐라고 그러냐? 아무개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잠을 안 잤습니다. 인정하고 격려해 주세요. 그 말이 지금 느껴져요. 3개월 만에 잠을 안 잤습니다. 인정하고 격려해 주세요. 근데 이게 칭찬이 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다행히 이 아빠가 이 집에 아빠가 학부모 총회에 나와서 자기 아들 얘기 다 해주셨고 그러니까 저는 이미 래퍼가 형성돼 있어. 어른끼리 엄마도 집에서 이게 서로 래퍼가 있으니까 담임 보는 건 문자 눈치챈 거지. 그럼 막 뭐가 때리면 안 돼. 오늘 공부했 때문에 아 이럴 때 얘가 우리 반에서 39명 중에 38등이었어요. 인문계 고등학교 강북의 인문계 고등학교 39명 중에 38등이면 어느 정도 감이오시죠? 얘가 그 다음도 사업 수업에 참여했어? 또 문자 넣었어? 이때 저 이 당시에 저 휴대폰 문자비가 한 달에 15만 원. 그러니까 카톡이 얼마나 좋아. 카톡 저한테 친구 신청해 주세요. 난 너무 좋아. 돈 안 들어. 카톡 친구. 근데 제가 선생님들 전화번호가 필요해요. 왜냐면 제 카톡 친구가 12,000명이거든요. 그래서 만 명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전화번호를 등록해야만 그래야 뭐 친구 신청이 돼. 그리고 친구가 신청이 돼야 선생님들이 과제를 이렇게 하셔서 올리시면 제가 그걸 내려받을 수 있어요. 친구가 안 되면 내려받을 수 없어요. 또 보내야죠. 15만. 얘가 중간고사 때 38등 했다. 얘가 중간고사 때 몇 등? 17등.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3개월을 손 하나 깠다가 나던 애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나가셔서 걱정하지 마셔요. 애들이 무기력하다?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애들은 그 안에 온갖 꿈을 다 꾸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부하가 취미로 오를 때는 어떻게 하셔라? 신비의 명곡이에요. 그 이후로 더 컴퓨터가 그리고 연세대학교 네 학기를 장학금을 받더니 연세대학교 3학년으로 편입을 가고 지금 석박사 과정이 있어요. 이번에 스승이나 주간에 아빠하고 같이 아차산을 오셨어요. 우리 전망도 아차산 올라가 보면 처음으로 고구령점 지나서 왜 막걸리 집 있는 거 아시나요? 안 와 보셨어요? 아니 아차산을 막걸리 집은 못 봤어요. 하시는 분들 거기 보시면 있어요. 그 지나가실 때 꼭 제가 있나 살펴봐 주세요. 제가 거기 놀이터 거기 올라가서 아빠랑 같이 술 한잔 하고. 그리고 제가 저작권으로 막걸리 선호사발이라 그랬죠? 그 아차산 등산 저 밑에 먹자촌 있죠? 거기에 막걸리 선호사발이라 그 포장 실내 포장마차 있어. 그래서 제가 농담 그런 거예요. 지금은 얼마 전에 교육부 장관에게 증서가 왔어. 1년에 3천만 원씩 5년간 장학금을. 이게 정말 과격한 예죠? 드라마 같은 예입니다. 근데 한 아이의 인생을 바꾸고, 그 이후에
대학교 2학년 때인가 아차산에서 엄마랑 같이 내려왔어요. 엄마를 제가 못 알아봤어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표정이 밝아졌어요. 완전 지금 뭐 구의 의원하시 완전히 집안이 아빠도 IMF 부도 상태였는데 신용불량인데 그거 애가 다 해소했죠. 아빠도 막 신 다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우리가 지금 부모 교육을 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쉽잖아. 알고 보니 쉽잖아. 칭찬의 기준이 어디 있어? 내 아이의 그러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스크 쓰고 수업 듣기도 힘들죠. 답답하고 이게 지금부터 여기 참 오늘 여기까지 칭찬하는 것만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거는 실습을 하셔야 돼요. 내 생활, 내 인생이 바뀐다. 우리 애들이 저보고 변명을 줬어. 우리 아빠는 파일럿이래. 응? 왜? 아빠는 비행기를 잘 태우잖아. 얼마나 고맙어. 근데 보통은 이렇게 큰 아이들은 리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남의 장점을 다 잘 보게 되거든. 받은 대로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리더가 다. 너무 열감했다. 네. 네, 네, 질문. 네. 내 아이의 과거라는 게 현재 문제 행동을 보지 말라는 의미. 아, 문제 행동은 to be continued. 다음 시간에 계속. 그 나단치는 뭐, 그렇죠? 행동 규정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나단쳐야죠. 근데 어떻게 나단치느냐? 그게 또 예술이야. 그건 다음 시간에. 질문, 댁에서 들을만 하시나요? 여기, 쉬는 시간에 그, 저희가 다시 이제 11시에 만날 텐데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그럼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자, 15분간? 15분 맞죠? 네, 15분 동안 충분히 쉬셔야 되고, 여기 지금 안에 계신 선생님들은 나가서 요 블럭을 한 바퀴 돌아서 오세요. 그래요.